전국 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5년 교내 성추행 사건을 비판한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보복성 징계라며 전남 도립대와 전남도청에 A 교수의 복직을 촉구했습니다. 또 도립대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임용 거부 처분 역시 교원소청에서 기각됐음에도 여전히 재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도립대 측은 A 교수에 대한 해임은 당시 교재 공동구매 강요 의혹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론과 교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